저희는 지금 이제 택배 업무를 끝내고 이제 오늘 마지막 업무를 하려고 하는데 저 뭐 해야 되는 건지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제가 뭐 하고 있는지. 촬영용으로 활용했던 이제 아이템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선은 촬영을 해가지고 뭐 어떤 형식이든지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한번 뭐 판매를 해보면 어떨까. 현재 걸려있는 것들만 촬영해서 한번 올려볼 건데 제가 이거는 어떻게 오픈 일자가 정해지면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특히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익숙한 아이템도 있을 테니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뭐 좋은 금액으로 올릴 거니까 저희가 좋아서 구매했던 것들만 판매를 할 겁니다. 지금 보이시려나? 이런 건 입으면 이쁘지 않아요 여러분들? 더블 탭스 안 오라? 이거 얼마에 팔 거예요? 지금 생각에? 얼마? 15만원? 원래 얼만데 저거? 원래는 한 4,50? 오 괜찮네 그러면은 상태 괜찮은데 4,50. 근데 이거 입은 실제 착용한 게 한 5번도 안 될 거예요. 원래 가격은 한 50만원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좀만 기다려주시면은 만나볼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장마가 시작됐는데 내륙은 그야말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면서 수도권과 강원도 영서는 내일 내륙으로 북상한다는 예보인데 국지성 호우를 동반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오늘 사실 카메라를 켠 이유가 제가 느낀 건데 영상을 좀 자주 올리려고 되게 노력을 했거든요 최근에. 근데 일주일에 두 번까지는 뭐 딱 정해놓고는 하진 않더라도 최대한 되는 대로 올려보려고 준비했는데 확실히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오히려 감사하지. 근데 우리가 감사한 건데 보시는 분들이 오히려 이렇게 자주 올려줘서 감사하다라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DM도 주시고 하니까 아 이게 컨텐츠를 제대로 못 찍더라도 뭐라도 좀 올려야겠다 싶어가지고. 아 근데 뭐 여러 가지 뭐 어떻게 보면은 좋은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같이 이제 소통하는 거다 보니까 그냥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영상 자주 뭐 올린다는 건. 그래서 좀 영상을 자주 올리는데 요즘 너무 바쁜 시즌이네 저희가. 양질 콘텐츠를 올리도록 노력해요. 저 뭐. 아니 내가 찍는 게 아니고 지금 일이 많은데. 근데 사실 저희가 요즘에 또 시즌이다 보니까. 지금 뭐 세일 시즌도 있고 뭐 프리오더도 있고 그리고 다음 시즌 제품 준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 좀 바빠요. 그래서 영상을 콘텐츠를 매일같이 막 자주 찍기가 힘들어서 오늘은 그냥 브이로그 한번 찍어보려고. 지금 이맘때가 오늘 조금 이제 가장 좀 바쁜 시기예요. 그러니까 시즌도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제 다음 시즌 또 이제 준비해야 되다 보니까. 맞아요. 사실 샘플 작업도 그렇고 뭐 디자인도 그렇고 이제 좀 이제 뭐 바쁘게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브이로그 한번 찍어가지고 현질 한번 해볼게요. 성수동에 저희가 지금 샵들이 몇 개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바람 오늘 너무 많이 분다. 머리 다 날리는데 지금. 아 바람이 장난 아니네요. 사람이 엄청 많네요. 사람 많아서 카메라 들고 찍을 수 있어요 혼자? 찍을 수 있냐고? 네. 찍을 수 있지만 나는 못하겠어. 나 아직 좀 어색해. 민망하고. 다른 분한테 피해는 안 드리면 되겠어. 난 좀 못하겠어. 청소도 그렇고 서울은 다니다 보면 다니시는 분 엄청 많아. 그걸 못하겠다고 내가. 아니 그 피해만 안 드리면 되지. 아 못하겠어 못하겠어. 여기는 성수동에 위치한 보다버거. 새우버거 저희 뭐 여기 제 시그니처에 새우버거 먹었는데 들어가 있는 새우 패티는 되게 실하고 맛있었어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번 있죠 빵이 저랑 좀 잘 안 맞는 느낌이야.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아니었던 것 같아.
조금 비싸다. 응? 조금 비싸다. 햄버거 치고. 조금. 어. 조금. 합시다. 이제 성수동 보면은 여기가 이제 딱 대림 창고 있는 곳이잖아요. 길에 보시면 딱 크게 눈에 띄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아다이로. 여긴 항상 줄을 서 있더라고. 근데 오늘 줄 안 서 있네요. 좀 인기가 시들한가? 근데 항상 줄 서 있었어 여기는. 근데 여기는 공간을 보는 재미도 사실 있어가지고. 그렇죠. 어. 그리고 이제 맞은편을 보면은 저기 보면 놀라보. 저기도 한번 가보시면 좋고. 놀라보는 뭐 가시면은 이제 향 같은 거 내가 나만의 또 향을 좋아하시면은 그런 뭐 향을 좀 찾기에는 괜찮죠. 대부분 다 사실 여기 다 피혁점들이었거든. 근데 뭐 지금 현재는 뭐 피혁점도 없고 여기도 이제 피혁점인데 막 홍대 내 거수로 다 바뀌고.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움도 있어요 사실. 성수동 이렇게 바뀌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균형 있게 뭔가 이게 조금 다 적절하게 잘 어울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좀 있지. 여기 또 지나가시면 예전 여기 그 에라 모르겠다 뮤직비디오 나올 때만 하더라도 지용사에서 지용사. 사진 많이 찍었거든. 디드래곤 여기서 찍어가지고. 근데 최근에는 사람들 좀 많이 안 오시더라고. 여기가 이제 앞전에도 같지만 이제 벨벳 트렁크. 벨벳 트렁크 같은 거 지금 시즌 오프 중이에요. 거의 한 30%씩 하고 있으니까 한 번쯤 방문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벨벳 트렁크는 확실히 좋은 게 온라인에 없는 제품들이 많이 깔려 있어요. 네, 실제로 에크로에서 에크로 온라인에서 하는 거랑 벨벳 트렁크랑 다른 제품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제는 사실 촬영할 때는 이게 지금 언제 팔지 정해지지가 않아가지고 따로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정했어요. 7월 7일 날 팔기로 했거든요.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나중에 공지하면 될 것 같고. 뭐 요즘 많이 입으시는 뭐 써네 이런 셔츠들도 있고 뭐 이런 앵가 이런 자켓들도 있고 뭐 옷으로 퍼티고부터 시작해서 폴로 셔츠 뭐 이런 엄청 많아요. 리들즈 제품도 있고 뭐 오해하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냐면 제가 이거를 나중에 무슨 막 샵을 하거나 막 그런 거를 할 목적이 아니에요. 일단은 말 그대로 저희가 일단 모아놓은 개인적인 취향들이랑 뭐 막 저희 소장품들을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이름도 가칭은 지금 게러지 아카이브예요. 저희가 원래 매년 하던 샘플 세일을 그냥 조금 재미있게 하려고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조금 다양한 방법으로 조금 한번 소통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뭐 진행하는 거니까 뭐 한번 보시고 마음에 드신 게 있으시면은 한번 즐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이거 이것도 이쁘지. 이거는 참고로 제 소장품인데 새 상품입니다. 자세한 공지는 제 커뮤니티에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뭐 비 온다. 근데 우산 놔두고 온 것 같은데. 놔두고 왔다고요 우산을? 비 온다. 와! 비 멈추고 가자고 하시는데요. 언제 멈출 줄 알고? 아니 비가 언제 멈출 줄 알고 가. 지금 우산 없죠? 우산 하나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 쓰기엔 좀 그럴 것 같아서. 우산 아까 전에 밥집에다 꽂아놓고 온 것 같아. 어차피 그거야 뭐 내일 가지고 와 상관없고 어차피 가지고 가는 건 되는 거니까 상관없는데 지금 뭐 지나가는 비일 것 같아. 계속 올 것 같진 않은데. 비가 이제 좀 멈췄을 것 같아. 뛰어갔나 보네. 들어갔어? 전화 안 받아. 큰일 났네. 아 씨. 저 완전 뭐 미아돼가지고 지금 와. 저 일행이 있어서 지금 일행이 있어가지고. 아 네네. 전화기 안 들고 왔나? 어 저기 있다. 핸드폰 없어요. 두 분이랑 스타에. 아 빨리 가. 찍고 있었잖아. 올라갔다 왔어요? 어 얘기했어. 이게 어데케이드라고
마침 또 시즌 오프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한번 구경차 왔어요. 결제는 일시불로 하시나요? 네. 서명은 잘 주시는데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즐겁죠 내가.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요즘에 그래도 조금 구경할 맛 나는 게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 시즌 오프가 좀 빨라지긴 했어요. 빠른 데는 막 6월 중순부터 시즌 오프를 하니까 사실 6월 중순이면은 반팔을 좀 안 입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6월 초중순에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여름 시즌 오프를 하니까 확실히 시즌 오프도 빨라지고 다음 시즌 나오는 것도 빨라지고. 요즘 이제 시즌 오프가 1차에서 끝나는 게 보통 2차 막 3차까지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할인율을 조금씩 높여가는데 내가 망설이는 아이템은 어떤 누군가 선택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할인하고 있으니까. 뭐 저희가 신고 있는 제품이라든지 이제 저희 브랜드에서 많이들 이제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도 현재 시즌 오프 중이니까 한번 들어오셔가지고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스니커즈류만 제가 먼저 하고 있고 아마 스니커즈류는 그래도 SS나 FW 초반까지도 신기 좋으니까 한번 들어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포스터 하나 띄워드릴게요. 여기 쪽에다가 이렇게